네, 안녕하세요. 하이지캠을 연출한 김성환입니다. 네, 너무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. 아, 네, 저희 배우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건 뭐죠? 한 마디 더 하세요, 여러분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태인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 좀 이례적으로 금요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. 이게 배급사가 소니다 보니까 10개국에서 동시에 개봉하는 것 때문에 금요일 날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개봉 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영화가 뭐 완벽할 수는 없죠. 하지만 좋은 부분, 뭐 어떤 터칭을 받으셨다면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불금 뜨겁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주말 무탈하게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용대영 맡은 여신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보신 건가요? 아, 보셨군요. 아. 예, 나쁜 놈 맞았습니다. 그래서 너무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개봉 첫날부터 여러분들에 직접 인사드려서 너무나 행복합니다. 좋게 보셨다면 꼭 주변에 오늘 또 첫날이니까 많이 많이 입소문 예 부탁드리겠고요. 이제 남은 금요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옥순역의 최수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이렇게 귀한 시간대에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 영화를 두 번을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랑 느낌이 아주 다른 영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가족분들, 지인분들이랑 또 보러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창배 연기한 문희광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아직 한 번밖에 못 봤는데요. 저는 N차 관람을 4DX관에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네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전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재밌게 보셨죠? 네! 재미없으면 애초부터 저희가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.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. 정말로. 저희가 담고 싶었던 얘기는 딱 하나예요. 실제로 71년대에 보시다시피 자료에만 나갔지만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라는 건데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기성세대분, 모르는 젊은 분들한테 71년도 일이라는데 아직도 이 한반도에는 50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죠.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영화에 담을 수 없는 것도 사실 많았거든요. 감독님 말씀대로는 정말 여객기에 전투기가 총을 쐈습니다. 못 넘어가게. 그 정도로 위급해서 정말 제 생각이지만 잘못하면 제2의 6.25가 일어날 뻔도 했죠.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 지금 모르죠. 대부분들이. 근데 아직도 그 한반도가 아직도 이렇게 진행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생각해보면 어떤가 해서 VIP 시사인 날 3일 전에 저도 그래서 제 딸들을 보여줬습니다. 어떻게든지 저희가 이걸 낮췄어요. 12세 관람으로. 그래서 좀 더 센 장면도 있고 예. 그런데 저희가 다 뺐습니다. 이건 어떻게든지 온 가족이 볼 수 있게끔 예. 기성세대는 저런 사건이 실제 있었다. 또 젊은 분들은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아이의 이제 진행형으로 이 땅이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온 가족이 그냥 털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최수빈 양이 맡았던 그 스튜디오스 역할이 이분이 그때 그 충격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예, VIP 시사회를 보기 위해서 3일 전에 50여 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한국으로 오셨어요. 그래서 예, 보실 수 있겠냐고 여쭤봤더니 두 눈을 가리시면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영화를 같이 보셨어요. 예. 이 이야기들은 좀 여러분들이
좀 많이들 입소문 내셔서 재미있는 아니면 또 짠한 이야기로 좀 많이 입소문을 내셔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손끝과 혀끝에 우리 애들 사교육이 달려있습니다.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사인이 담긴 포스터인데요. 손을 들고 요청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